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정부가 빠르면 9월부터 세월 후 인양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 1년 6개월에 걸쳐서 1,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병헌 일가의 부동산 매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으로 불티나게 팔려온 백수호의 가짜 논란이 어제 불거지면서 소비자 보호원과 관련 업체들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닥까지 출렁였습니다.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에서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남미의 첫 여성 대통령, 비슷한 나이, 군인 출신 아버지, 이공계 출신 등등 두 대통령의 닮은꼴 인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받은 특별 사면을 놓고 여야 공방이 연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성 회장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반박하는 야당, 각기 다른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성을 전하는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주식회사 대상의 임직원들과 청정원 주부봉사단, 서울시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서 반찬과 김치 선물 세트 2,000개를 만들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대상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며 1998년부터 푸드뱅크를 후원하는 등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양지열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1,500억 원. 네, 세월호,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9월부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난관이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네. 또 돈도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뭐 어쨌든 뭐 늦은 감이 있지만 뭐 결정을 했으니까 좀 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제 결정, 그러니까 인양해 주길 바라는 게 유가족들이나 국민들 마음인데, 1,500억이라고 우리가 이제 타이틀이 났지만 저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지금. 네. 시간에 따라서 연장될 수밖에 없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완벽하게 그냥 통째로 인양하겠다는 건데, 시신유실 걸 찾기 위해서 그게 가능한지도 아직 의문이지만, 어쨌든 포괄적으로는 대략 1,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나, 영국의 업체가 뭐 가능할 것도 같다, 한국 자료를 보면 뭐 이런, 네. 이런 것인데, 이건 총론이고, 이제 강론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더 이상 어떤 인명 피해 없이 안전하게 정부 계획대로 인양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어떤 면에서 뭐 인양을 해야 되는 거야, 뭐 국민 갈등을 치유해서 해야 되는 거,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네. 우리는 좀 비용이나 기간이나 방법들을 조금 정치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해수부에서 급하게 좀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지금 배가 지금 기울어져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 잠수부도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구멍 하나 50몇 개 뚫고 체인을 연결해가지고 들어 올린다는 건데, 지금 실제로 그러면 안에 지금 상황이 이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겉에서만 지금 보고 지금 했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맹골 수도가 어둡고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구조 작업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네. 그럼 잠수부도 실제로 들어가서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사죠. 즉, 직접 들어가서 야, 지금 상황이 어떻지? 여기 구멍 뚫을 수 있나? 이 과정에서 빠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수부에서 조금 급하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마 12개월, 18개월에서 1,500억 얘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기간도 더 걸리고 돈이 더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돈과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제대로 좀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뭐 이왕 결정했으니까 잘 되길 바라야죠. 또 하나 분명한 건 국내 기술로는 인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측면으로 누워 있었어요. 예. 거죠?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해외 업체와 이제 컨소시엄을 한다는 건데 어찌됐든 뭐 이게 지금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좀 여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인양이라는 총론은 결정됐지만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것은 김태현 변호사의 말의 연장인데 세월호가 저렇게 했던 것도 부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졸속으로 하지 말고 더 이상 사고 없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안전한 방법으로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양이라도 좀 안전하게 네. 좀 차근차근하게 그렇죠. 졸속으로 하지 말고요. 네. 인양 결정에 실은 가장 중요한 아마 키포인트는 비용이었다면 일단 인양을 결정하고 났으니까 이제는 돈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구멍을 이제 90개 뚫고 거기서부터 끌어올려야 되는데 자체 몇 개라도 바뀌어, 이게 구멍이 부식돼가지고 이 크레인이 그 쇠사슬이 풀리게 되면은 지금 1,500억이 아니라 다시 또 몇천억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결정이 났으니까 이후부터는 안전 말씀하셨고 기술에 굉장한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너무 강박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부는 벌써 뭐 한 18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기한 안정하고 일단은 제대로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네, 알겠습니다. 네, 더구나 뭐 실종자 9명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실종자들을 좀 훼손하고 또 유실하는 방지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2차 업체에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비용, 막대한 비용. 지금 유병헌 일가의 재산을 속속 네. 처분하고 있다는 얘기 들리는데 네. 충당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충당, 유병헌 재산으로는 충당은 힘들어 보이는데 그쵸. 지금 화면에는 유병헌 일가 재산입니다. 이제 저게 유병헌의 재산이 아니라 그 자식들에 대한 재산을 장남, 차남, 뭐 법무부하고 장남, 예, 포함한 거죠. 예, 네. 차남을 해서 일단 차압을 해둔 건데 실은 어제 굉장히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유병헌 이제 자식들에 대한 경매들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들이 진행 중인데 청담동의 이 장남 유대균 씨 자택에 대한 이 경매가 시작이 됐었는데. 감정가보다 오히려 5억 이상이 많은, 그러니까 53억의 감정가를 법원에서 내놨는데 이게 58억 원에 낙찰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받아서 저기가 어디길래 그러냐. 왜냐면 제가 좀 생각했던 거는 혹시 과거 전두환 대통령 그런 것처럼 이 유병헌 씨 일가의 누군가가 또 저 주택을 다시 되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게 53억짜리가 58억에 낙찰될 만한 가치가 있냐를 좀 통화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이 부동산 가치로 충분히 감정가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청담동 아, 네. 자택에 네. 지하는 또 무슨 뭐 공장으로 활용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 지역이 부동산 가치는 있는 지역이어서 더 많은 비싼 가격에 낙찰됐다는 건 어쨌든 이 부산권의 가액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병헌 일가의 재산이 1,688억 원 정부가 확보한 게요. 예. 그런데 지금 수습비용 등 총비용이 5,548억 원이고 예. 오늘 또 이제 인양 결정이 됐으니까 인양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7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 유병헌 재산 일가로 유병헌 일가의 재산으로는 한 20% 정도밖에 나머지는 아무래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58억짜리 낙찰된 어제의 집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 대금 한 23억 정도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국고로 그렇죠. 한 수가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 전체 재산을 따지게 된다면 한 20% 많이 기대해야 그 정도가 되고요. 그 과정에 결국에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부실하게 생각보다 재산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세월을 그렇게 운영을 했었던가라는 게 의문이 다시 올라가는 것이고 세월을 인양하는 것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야, 이게 돈 받아들일 것도 없는데 저거 또 돈 든다니까 더 굉장히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어떤 단순하게 누군가 희생자를 뭐 달래고 이런 의미를 떠나서 또 이런 부실이 반복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초보원 가짜, 식약처 진짜. 어제 논란이 됐던 백수 얘기입니다. 백수호가 뭐길래 어제 코스닥 시장이 장중 5%나 폭락했습니다. 40개월 만에 최대 폭락인데요. 주식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백수호. 도대체 어떤 건강제품이길래 이렇게 난리였습니까? 뭐 백수호라는 거는 일단은 한약제품, 덩이뿌리죠. 네? 덩이뿌리여서 뭐 여성들한테 뭐 건강에 좋다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건데 어제 실은 코스닥 시장, 주식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후 2시부터 한 720포인트였던 게 느닷없이 대폭락을 하게 돼가지고요. 장중에는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시장이 5% 빠졌다는 거는 이건 뭐 세계 금융위기 아니라 무슨 공황 나올 때나 가능한 일인데 이제 물론 빠져서 다시 회복을 해서 끝이 났긴 했지만은 그럼 빠지고 났을 때 왜 빠졌나 봤더니
바로 이 백수호 제조업체인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내추럴 엔도텍에서 만드는 백수호 제품이 거의 절반 이상이 이 백수호로 만든 게 아니다. 이어 우피소라고 하는 가짜 백수호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부터 그 해당 주식 주가가 이제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코스닥 시장에 출렁댔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 온라인에서는 백수호라는 게 뭐냐,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회사는 뭐냐, 이어 우피소라는 게 뭐냐, 뭐 떠들썩하게 이야기가 퍼진 거죠. 네, 지금 네. 보시는 바로 이 자료가 백수호 관련 식품 시험 검사를 소비자원에서 한 결과입니다. 32개 제품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3곳 업체만 진짜 백수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네? 나머지들은 약간 좀 미심쩍은 측면이 있다. 즉 이엽 우피소라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중국산이라고 예, 의식물을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 보호원의 직접적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제로 백수호 제품이라고 쓰여 있지만 백수호만 100% 들어있는 제품들은 3개밖에 없었고요. 이엽 우피소를 둔갑시켜서 판매한 게 12개 제품. 그리고 백수호하고 이엽 우피소가 섞여있는 제품이 9개 제품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임상실험, 이엽 우피소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 그 이엽 우피소를 지에게 먹이면 간기능 손상, 체중 감소, 신경쇠약 증세가 나타난다. 라는 그 임상 자료가 또 있습니다. 네, 한국 소비자원이 실제 10%만 네. 진짜 원료를 사용했다라고 어제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업체가 반박 자료를 내놨습니다. 네. 바로 내추럴 엔도텍인데요. 김재수 대표가 몇 달 전에 받았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인된 방법으로 조사했을 때 자사 제품에서 이엽 우피소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한 거죠. 그리고 백수호와 단가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엽 우피소를 대신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수호와 이엽 우피소가 아까 소비자원의 그 해당 관계자의 말도 들어봤지만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엽 우피소는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소비자도 그렇고 네티즌 여론도 공분하고 있는 게 정말 이엽 우피소라면 문제가 그냥 몸에 그냥 아무 이상이 없다면 모르지만은 저게 일종의 독약처럼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네. 거거든요. 특히 신경쇠약 같은 뇌와 어떤 신경 문제를 건드린다고 해서 그런 건데 지금 그 화면에 나와 있는데 눈으로는 거의 저 백수호와 중국산 이엽 우피소를 구분하기는 예.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뭐 똑같이 생겼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엽 우피소가 뭐 간 독성, 신경 쇠약, 체중 감소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예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사실 뭐 내추럴 엔도텍의 뭐 주가 뭐 이런 거야 뭐 지금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건강에 관련되는 건데 근데 하나 참 이상한 게 소비자원에서는 발견이 됐다는 거고 그러면은 내추럴 엔도텍 사장이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본인들이 식품의약처에서 검사 받았을 때는 없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사실은 그것이 그렇다면 이제 식품의약처와 한국 소비자원이 조금 다른 결과를 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글쎄 결국 이제 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식품의약안전처가 조금 더 권위를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라고 보면 식품의약처안전처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 확실한 더 결과를 좀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지 시장과 어떤 국민 혼란이 없고 국민 건강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소비자원은 백수 제조업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뭐 만약에 검찰이... 고발하면 더 논란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고발을 해서라도 명확하게 밝혀야 될 네.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 이제 공교롭게 저희 집이 이제 한우를 하거든요. 네. 할아버님부터 동생까지 3대가 한우를 해서 이런 종류의 약품들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아. 한약재들이 늘 이런 식의 논란에 자주 휩싸이는데, 네. 이게 보면은 이제 백소나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떤 종류의 약재들은요, 지금 신경쇠약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부작용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어떤 성분이 또 필요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용법이나 용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김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식약청에서는 또 저런 것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인데 빨리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 업체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진실이 뭔지를 빨리 알아야지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제품을 산 사람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이게 너무나 큰 일이지 않습니까? 회사 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문 닫죠? 예. 이 정도 표현은. 예. 왜냐하면 양 변호사님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저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회사가 최근 석 달 동안 주가가 한
70%, 80% 폭등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1억 넣었으면 1억 8천만 원이 될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거의 11위, 10위, 코스닥에서는 덩치 있는 회사가 됐거든요. 근데 어제 하한가로 떨어졌고 아마 오늘도 또 하한가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해명을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 원하고 회사 측의 이 뭐 말싸움이 아니라 검찰이라든가 정말 유관기관의 판단을 내려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정말 많은 피해자들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손실이 커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는 이제 주가 투자자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건강 문제도 뭐 가장 큰 문제는 국민 건강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혼란 조속히 좀 이렇게 한번 진실이 뭔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발문골 두 여걸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를 찾았는데요. 칠레 대통령의 만남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닮은꼴인지 한번 보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이 굉장히 묘하게도 어떤 닮은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52년생과 51년생으로 나이도 비슷한 또래고 또 2012년 대선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바첼레트 대통령은 2013년에 재선이 되면서 칠레뿐만 아니라 남미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아버지도 모두 군인 출신이었고 더구나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점도 같고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도 비슷한 점입니다. 네, 그 이외에도 지지율 면에서도 고전을 같이 겪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게 우리는 5년 단인지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여기는 한번 대통령하고 이제 연임이 안 되는 거고 중임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이제 이 바첼레 대통령 한번 했다가 좀 쉬다가 다시 된 경우인데 똑같이 요즘 뭐 채권들 부패 스캔들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같이 좀 어려운 상태인데 네. 아마 두 분이 단독 회담을 하면서 아마 동명상련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닮은 듯 다른 게 뭐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흉탄에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서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바첼레트의 부친은 공무소장이었는데 피노체트가 이제 군사 쿠데타를 했을 때 네. 고문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민주화의 상징처럼 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서거하신 건 같은데 돌아가신 방법이 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이거 닮은 것인지 안 닮은 것인지 한쪽은 이제 뭐 군사정변의 주역이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두 분만의 좀 흥미로운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아마 가슴 아리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아마 두 분이 같이 대책회의를 좀 해도 이상할 리가 없는 어떤 동병상련의 처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첼레트 대통령 아들과 며느리의 네. 비리 의혹으로 지금 그렇죠.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아시다시피 뭐, 순방 기간 동안 지금 한국을 흔들고 있는 송환종 게이트 네, 때문에 지지율 좀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공통점이 많은 두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역시 같은 이공계 계통이라서 이번 순방 결과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좀 관심 있는 결과들이 나올 것 같은데 칠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각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첫 FTA를 했던 네. 게 칠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했을 때 전 세계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이제 성인해 준 나라가 이제 칠레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뭐 내면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뭐 하죠. 하고 어제 특히 이제 우리 공군 공동 개발한 어떤 비행기 수출이 이루어지고 뭐 빨간 마무라를 좀 해줘서 유명해졌는데 어쨌든 우리로서 남미 여러 개의 나라 중에 가장 각별한 나라가 칠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칠레가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사막도 있고 왼쪽에는 바람도 있고 해서 태양열 또 풍력 이런 자원 발전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는데 그 기술은 또 우리가 뛰어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네. 자원은 풍부하고 우리는 기술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칠레와의 만남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는 문화 콘텐츠 또 의료 이런 거 이제 전매 특허처럼 또 전자상거래 많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휴를 했었는데 뽀로로가 이제 칠레 구경 TV에서 방영하는 네. 그런 또 하나의 문화 콘텐츠 수출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귀국하는 게 27일이죠. 다음 주 네. 월요일인데. 과연 귀국해서 이완구 총리 지금 사의를 표명했는데 만날까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23일 브라질 방문하고 27일 귀국하시는데 네. 사실은 귀국 뭐 남미에서까지 올라면 비행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죠. 비행 시간 네. 동안에 잠을 좀 잘 못 주무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외국 나가면 뭐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일즈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 되는데
이 성남공항이 내리는 순간에 지옥 같은 숙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 문제인데 참 여러 가지 참 가슴이 답답하게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봐지는데 대체적 의견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로 봤을 때는 5, 6월은 정말 사정정국이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정 얼음 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항상 해외 순방 다녀오시면은 뭐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드시거든요. 뭐 지난번에도 뭐 여야 3자 원내 대표 회담했던 거고 그게 아니라도 최종 기자간담회든지 뭐든지 어떤 메시지를 발표한 자리가 있을 텐데 결국 거기서 무슨 메시지가 나오냐는 거죠. 단순히 뭐 아 내 순방 잘 갔다 와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맞습니다. 여기서 그거 여기 이번에는 거기서 끝이지 않을 것이거든요. 유한구 총리에 대한 입장도 아마 얘기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지금 박상훈 선생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계속 마오는 정치개혁과 부패청산 여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이죠. 만약에 네. 대통령께서 자, 내 팔다리를 다 내놓을 각오가 돼 있으니 이걸 한번 끝까지 파헤쳐 봅시다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그럼 앞으로는 뭐 사정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도 박정우 총장과 마찬가지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부패청산과 정치개혁이라는 이 화두로 아마 국정운영의 동력을 삼으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이제 네. 발언의 수위 같은 경우는 뭐 현지와 미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범위도 전체 여야를 가리지 않겠다. 정치 개혁 얘기를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예 사회 개혁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런 어떤 이 김태훈 변호사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전에 뭐 지금 다 결부된 분들이 사실은 주변 분들이 워낙 많이 결부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 팔다리라도 다 자르고 나간다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지금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송환종 게이트 후폭풍 계속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시죠. 네, 노무현 정부, MB 정부 정면 충돌 이런 주제인데요.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이루어진 송환종 경남기업 회장의 두 번째 특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 특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관련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도 성한종 리스트에 오른 거예요. 성한종 회장이 우리 생치민주연합에 대선 자금을 제공했다고 했나요? 사면은 이렇게 법무부의 업무인데 예를 들면 그 사면에 또 성한종 회장이 이 돈을 줬다. 그러면 수사 대상이 돼야죠.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못된 버릇들이죠. 응? 지금 새누리당은 전원이 다 지금 석고대죄 해야 돼요. 네, 어제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공방들이 오갔습니다. 먼저 MB정부 당시에 법무비서관을 지냈었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네, 일단 포문을 열었는데요. 네.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에 문건이 내려갑니다. 성완종 전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네 차례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불가하다라는 법무부의 의견, 즉 검토보고서가 청와대에 도달합니다. 12월 29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포함시키라고 다시 지시가 내려갑니다. 12월 31일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단 한 명에 대한 사면서에다가 재가를 합니다. 2월 1일자로 사면이 단행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팩트는 사면 업무에 종사했던 실무자로부터 지득한 내용입니다. 네, 저 법무비서관이 한 말이라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도 보이는데요. 의원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네. 이제 국회의원 대기실 법무비서관 당시에 사면 업무를 실무적으로 좀 한 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어쨌든 이제 법무부로 들었는데 대선 전에 이미 그 사면 리스트에 성완종 회장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저거보다는 어제는 저거 공방이 일어났는데 문재인 대표가 첫 발언 한 열흘 전쯤 한 첫 발언 예. 전적으로 법무부 소관이다 사면이란 저기서부터 촉발이 된 것이죠.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법무부가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법무부의 소관이냐 뭐 이런 얘기가 촉발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점입과경으로 접어들었는데 야당 쪽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가 오히려 새누리당의 어떤 논리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두원 또 의원이
또 그 참여정부 인사들의 어떤 얘기를 옹호하는 듯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피하 구분이 잘 안 되는 네. 난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론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이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보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참여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인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참여정부 인사가 반박을 하려면 MB 정부의 누가 우리한테 부탁을 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넣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간단한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권성동 의원이 말했던 그 스케줄대로라면 새누리당 말이 맞는데 어찌됐든 당선도 되지 않는 그 차기 권력이 물론 그 당시에 많이 앞서고 있기는 했지만 사면권을 부탁한다 대선 중에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참여정부 인사들이 MB 정부가 그 부탁을 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누가 부탁을 했다는 거 그래서 좀 정확히 밝히면 공방이 좀 끝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그렇게 쉽게 밝혀질 만한 사안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수위가 들었을 때 시점은 양쪽 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점이고 누가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도 잘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저는 그냥 법률 변호사니까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사실은 법무부에서 법무부,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권한은 대통령과 청와대 생산하는 건데 법무부를 어쨌든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법무부에서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 그 분이 그럼 왜가 빠져있어요? 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한 사람만 저렇게 제거를 했을까? 그런 얘기는 또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돈 받고 그렇게 한 거면 수사를 해라. 수사를 해라. 근데 그게 법무부에서는 알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수사에서 단초가 나오면 증거가 나오면 물증이 조금이라도 개선적인 게 나오면 네. 수사를 하겠다. 네. 근데 아직은 그게 없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관련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관련 자료가 없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드리냐면 의혹만 커질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면서. 네. 그러니까 의혹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 같은 걸 따져가면서 권성동 의원 제기하고 오히려 또 정동원 의원, 박지원 의원 서로 반대되는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본질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말씀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특사, 그다음에 성탄절 특사할 때는 사면이 두 가지 층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 민생사범이죠. 우리가 뭐 이제 그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청와대 기준을 잡고 법무부가 그다음 리스트를 쭉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대적인 이제 성탄절 사면, 뭐 석탄일 사면이 이루어지는데 네네. 선수들 이른바 재계 거물이나 정치판 거물은 그것은 법무부가 작업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재현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 사면 문제에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치적 결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와대에서 한 것이 맞는데 그건 팩트고 다만 이게 이제 MB 정부의 부탁에서 했느냐 아니면 청와대의 핵심들이 했느냐의 문제가 논란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도 설명만 하게 되면 저도 이제 그 말씀 100% 맞으시고요. 네. 제 말에 이제 약간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법무부가 주도했다는 게 아니라 법무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주도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사면은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료들은 법무부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말씀은 그 자료가 법무부에 있으니까 정말 의혹이 그 밝혀보려면 법무부 자료를 보면 될 건 아니냐. 상관이 지금 그렇게 아니 이제 그것도 애매하게 법무부 자료인 거라서 그냥 행정적으로 하는 건데 이건 누구의 외압에 의해서 행정 수류에 그게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이게요 결국 이제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아니겠어요? 법적인 책임은 만약에 사면 누가 했던 간에 그 돈 받고 해줬으면 사면 로비 그 뇌물이니까 그건 뭐 특검이든 뭐든 수사 아마 밝혀질 거고. 근데 문제는 법적인 책임이 앞서서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책임지고 낭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이제 정치적인 책임인 건데. 이게 저는 뭐 글쎄 문제 누가 있는지는 말이 좀 갈리고 있으니까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나오는 걸 보면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연합 쪽에 그 말 자체에 조금 어폐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정도원의 말대로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가 압력을 해서 했다고 합시다. 네.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그 참여정부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럼 여기서 그런 인수위에서 되지도 않는 성한종 같은 사람은 야 이거 성한종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이 성한종에 넣어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넣은 그 최종 사인을 한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 청와대 민정란의 책임 없어지나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밝혀줘야 되는 건데 문재인 대표 모른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법무부가 했으니까 비서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성원 지금 다시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창구민 신무담당은 민정비서실 소관이라서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 박성준 법무부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저희가 정성진 예.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네, 뽑아놓은 말이 있습니다. 네. 한번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법무부 마지막 참여정부의 마지막 장관이었죠? 예, 모른다는 거잖아요.
창구민 실무단원 민정비서실에서 법무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저거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보고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거는 뭐 당연히 문서가 남아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박성수 비서관 얘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CG 있으시죠? 예, 예, 바로 있습니다. 예. 저 말이 저 사람들 이제 법조인, 저분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했었을 텐데 잘 보세요. 인수위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결재 올렸다. 인수위 측에서 누구누구 했다가 아닙니다. 인수위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을 이해해서 추가 올렸다는 거거든요. 본인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네. 그냥 그랬을 것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찌됐건 간에 누가 압력을 넣건 뭐 뇌물을 받았건 간에 어찌됐건 그 서류에 사인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당시 민정 라인 병호대 비서실이 최종 결정을 한 건 맞는 건데 문재인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법무부 소관이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기 대선에 유력한 주자고 야당 대표에서 워딩으로서 맞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은 또 권성동 의원하고 전혀 네. 전혀 다른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아까 피아가 바뀐 네. 느낌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두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수위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당시 MB 정부 핵심 인사가 성 전 회장의 사면과 공천까지 챙겼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월 31일 새벽 당일날 올라간 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다. 인수위가 관여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글쎄 결정적인 증거. 저야 뭐 사면 저쪽을 뭐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정치적으로 공방이 가열된다는 것은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아까 말한 비하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정동 의원도 분명히 그 당시에는 저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핵심 실세로 있었기 때문에 저 말을 가볍게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다만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사면과 공천 문제를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천 문제는 그 당시 총선이 4월 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뭐 정동 의원의 얘기에 반박할 수 있는 뭐 논거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본인이 그래 느꼈다는 거면 뭐 저것도 또 한번 우리가 또 심사숙고해 봐야 될 숙제다 이래봅니다. 네, 또 조차 어이없는 게 또 인수위에도 성완종 전 회장이 감옥에서 풀려나기 전에도 인수위에도 포함이 됐다가 그거를 또 지적하니까 여당에서는 그런데 포함은 시켰다가 또 이틀 뒤에 문제 있는 사람을 또 결격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뭔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김태현 변호사는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이 결재권자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또 그런 것도 있죠. 이양을 해주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수순이었던 정치적인 결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밝혀내기 어려운 문제 정말로 그러니까 특정이 혐의가 아무것도 특정이 안 된 거에 예. 여야의 공방이 다 이쪽으로 가버리면 정작 본질 지금 드러나 있는 거 이름이 거론돼 있고 액수가 드러나 있는 문제점들이 다 없어지는 걸로 국민들이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권 전체에 대한 또 불신 혹시 여야가 네. 저거 가지고 지네들끼리 쌈박질하면서 진짜 밝혀야 될 게 안 밝히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초대 인수위 전문위원을 합니다. 저 인수위에 네. 2000 MB 인수위에 예, 그렇죠. 네. 2008년 1월 1일 예. 예. 저때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때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1월 그러니까 인수위의 실무적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인수위원이 있고 잠깐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있고 실무위원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을 했는데 여기서는 실제 일을 합니다. 자문위원들은 뭐냐 하면 선거를 앞두고 막 하니까 그냥 막 찍어줬는데 이 성완종 전 회장은 뭐 전문위원도 실무위원도 인수위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때 한 1,000명 넘었거든요. 그냥 인수위 무슨 뭐 자문위원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라면 뭐 그냥 4월 총선 사면 복권됐으니까 출마용으로 성완종 회장한테 파줬을 수도 있다. 근데 며칠 뒤에 이게 취소가 됐잖아요 또. 네네. 뭐 그런 어떤 굉장히 어수선한 과정이었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 사면은 네.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바로 뒷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게 지금 핵심인데요. 쟁점 핵심인데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제대로 가려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야의 돌발 행동. 여야 두 정치인의 막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그리고 또 김진태 의원.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게 논란이 됐는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백들의 거짓말, 줄여서 꼬꼬대 때문에 기가 차고
분노의 함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꿀먹은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까? 저 조선시대 영재상으로 그렇게 추앙받는 황희정승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뭐 간통도 하고 무슨 온갖 부정청탁에 뇌물에 이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세종대왕이 이거를 다 감싸고 해서 이렇게 명재상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걸 또 국회해가지고 그럼 온갖 못된 거 다 하는 사람이 그럼 총리해도 되느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사람의 됨됨이 이 사소한 과오 같은 거를 덮고도 큰 게 보고 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꼬꼬댁부터 뭐 황희정승까지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황희정승이 간통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아 사실이에요. 실록이 있다고 예, 하는데 그 실록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황희정승 얘기, 김진태 의원 얘기 듣고 굉장히 스스로 역설에 갇힌 게 뭐냐면 실제로 황희정승 같은 경우에는 뇌물의 왕이라고 할까요? 뇌물 받아가지고 정말 많이 낙마를 했던 게 사실이었었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황희정승 같은 이 정무적 관관과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낙마를 해도 세종대왕이 또 찾아가서 다시 복권을 시키고 또 뇌물 받아서 낙마해도 또 복권을 시키고 실제로 이랬습니다. 근데 과연 황희정승하고 이완구 총리를 비교할 수 있는가? 일단 비교를 했다면 이완구 총리가 정말 황희정승만큼 수많은 뇌물과 뭐 관통과 이걸 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고 정말로 정치 능력에 있어서 이완구 총리가 황희정승급으로 그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는가. 거기 비유가 적절하다고. 다시 팩트만 예. 얘기를 하면 황희정승이 우리가 청렴의 상징으로 돼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오히려 세종대왕의 용인술이 높게 평가되는 게 양령을 밀었거든요. 네. 백군 경쟁에서. 네. 양령을 밀었는데 충령이 세종대왕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정승을 이제 안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독직 사건이 있었는데 저 당시에는 일부 다처 형태인데 뭐 이렇게 간통이라는 게 나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본말이 전도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약간의 험이 있더라도 국정 수행을 잘하면 우리가 좀 묻어두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고 정청래 의원은 사안이 민감한데 대통령께서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앞단 황희정승의 간톡과 꼬꼬댁이라는 말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꼬리가 몸통을 얹는 사태 저분들의 어법인데 내가 정치는 말이 전부입니다. 내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A인데 B 얘기를 해서 A는 허리져 버리고 역풍을 맞는 희한한 재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출연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 발표하십시오. 예를 들면 아 이완구 총리가 능력이 있으면 사소한 것도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방송에서 안 써주니까 그래서 뭐 꼬꼬대 황해정승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정치가 희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정말 국민들한테 정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중간 비유 이런 것들로 이제 화제가 되면 정치가 희화되는 것 같아서 좀 보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우리가 풍자를 할 수 있습니다. 처치의 유머라든지 굉장히 풍자적인 유머가 있는 것은 뭔가 상대도 웃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양지열 변호사님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풍자적이고 비유적이면 본인도 웃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사람이 인간적 모욕감을 느끼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두 분은 뭐 처칠 용어집도 좀 보고 그렇죠. 셰익스피어도 네. 좀 보면서 풍자적 기법 또 그 수준 높은 농담 조크가 뭔지를 유머가 뭔지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또 SNS에 또 재미난 글을 남겼는데요. 바로 차기 총리를 공개 채용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국무총리도 공개 채용합시다라면서 아예 그 공개 모집 문을 올렸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박근혜 정권에서 함께 일할 국무총리 공개 모집한다. 그런데 이제 빨간 밑줄 침 부분이 굉장히 약간 풍자라고 해야 할지. 예. 완전 무결한 사람을 찾는 것은 포기한다. 그러니까 저것도요. 국무총리 공개 채용합시다. 수처들만 뽑을 수 안 되니까 공개 채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까지는 좋아요. 그건 정치적 메시지로서 야당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인사에 대한 비판. 근데 문제는 지금 빨간 줄 쳐 있는 것들. 그다음 밑에 뭐 제출 서류 모르겠으니 청와대 무리바람. 공무원이란 모르겠으니 청와대 무리바람. 저건 정말 네티즌이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저건 이게 야당 최고위원 사람이 저렇게 좀 풍자를 넘어가지고 뭐랄까 저건 조롱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걸 SNS에 하는 게 맞는가? 그러면 정말 그 정청래 의원이 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보다 저게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부각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글쎄 정청래 의원이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런 표현이나 그런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좀 많은 비난을 받는 것 같은데 글쎄 정청래 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풍자는 할 수 있지만 좀 품격 있는 풍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농락당한 공권력. 요즘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태극기를 불에 태우고 개 사료를 경찰에 보내거나 경찰 버스에 남자 성기를 그리는 등 공권력 유린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경찰이 개 사료를 받은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경찰에 개 사료가 배달됐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 대구청 앞에 저 대구경찰, 지방경찰청인가요? 하여튼 그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 이제 그 저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경찰서에 전단지 공안사랑 이렇게 하고서는 경찰서에다 이제 개사료를 누가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뭐 제가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경찰들을 개에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게 아무리 그래도 공권력에 대한 좀 너무 심한 조롱이 아닌가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 저 뻑스낙서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심상정 의원의 저 예. 비서관이 아니라 비서입니다. 9급 이제 공보비서가 그날 우리 지난 주말에 그 경찰 차벽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세월호 반대 시위 네. 막으려고 거기다 그 와중에서 그 경찰서 벽에다가 남자의 어떤 성기 모형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SNS에 찍어 올려가지고 자랑삼아 얘기를 해서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니까 그 심상정 의원이 사직서를 받았죠. 이게 이 사건의 팩트입니다. 저게 이제 그 개사료, 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전경 차량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재산 아닙니까? 우리 재산인데 네. 저걸 훼손한다든지 저런 부분인데 저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야권에게 끊임없이 부담될 수밖에 니프트 대사 피습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야권에서 한 사람이 운동권 출신의 일탈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전문 시위꾼들이 한 3, 4천명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행사만 있더라도. 그러면 세월호 추모 집회는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 정신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비판해야 되는 것인데 그날 토요일 날 보면 우리 김태현 변호사하고 저하고는 이 방송에 못 올 정도로 이 광화문 일대가 거의 무국천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세월호 가족을 위한 시위였냐 아니면 시위를 위한 시위였냐 그다음에 공권력을 희화화하는 것이 진보의 본령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총선 대선을 앞두고 어떤 야권 내지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저런 식으로 일탈이 돼버린다면 정치적 역풍을 맞는 것이죠. 네. 이게 희한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진짜 아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진짜. 네. 예를 들어 심상정 의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보 합리적 진보 인사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많고 문제 제기도 신선한데 구급비서 한 분이 저렇게 해버리면 정치적으로 얼마나 그게 훼손됩니까? 저 문제는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그 참 어려운 짐을 지고 간다 이렇게 봐야죠. 네, 심상정 의원의 공보비서 권모 씨의 네, 트위터 내용이 이랬습니다. 정빈 과장이 끝까지 추적해 잡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걸 들으면서 버스에 코딱지를 바른다거나 바로 문제가 됐던 그런 그림을 그리고 트위터에 올려서 비웃는 게 내 방식의 야유이고 투쟁이다라고 이야기를 저기 했죠. 저 사람 권모씨 일부와 그 몇천 명의 그 사고방식이 들어가니까 그 경비과정은 일탈행위 불법을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잡는 게 맞습니다. 네, 맞는 거죠. 저걸 희화화시키고 야유를 보낸다는 것은 저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사실은. 머릿속에 우적 개념만 있는 것이죠. 청년이 경찰차에 붙은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공권력이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농락당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경찰에도 좀 원인이 있지 않나요? 세월호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기본을 지키지 않습니까? 네. 백투도 베이지가 아니고 기본을 지켜야 되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월호가 정말 많은 학생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인데 시위도 기본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세월호 정신과 저 시위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위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부르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럼 그런 어떤 불만 세력들이 사회에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불만 세력이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세월호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붙어서 다른 행동들을 유발을 시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붙을 때까지 우리 정치권이나 제도권은 방치를 하고 있었느냐 왜 그걸 해결을 못 해줬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경찰도 또 이렇게 그날 시위가 과격해지는 데 있어서 경찰 부분에서도 또 약간 좀 너무했다. 차벽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과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못 믿다 보니까 항상 과격해지고 극단적인 방법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가.
그런 네. 부분이 좀 안타깝죠, 계속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를 복합 물류 네트워크로 있는 이른바 유라시아 국제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라시아 에너지 개발 사업을 위한 남북 철도망 복원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이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를 복합 물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이른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한반도와 유럽을 철도 교통망과 에너지 인프라로 연결해 유라시아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유라시아 지역이 자유무역 지대화되어 역내 경제 통합이 가속화된다면 유라시아는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처럼 거대한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물류비 절감으로 인한 무역 경쟁력 향상과 석유와 석탄, 가스 등 부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유라시아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국의 협력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남북 간의 미싱링크가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상적인 열차 용량과 운행 속도를 위해서는 북한 철도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유라시아 역내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성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든타임 오늘의 돈 버는 퀴즈 나갑니다. 네, 정부가 세월호 인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1번 1,500억 원, 2번 50억 원. 네, 골든타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늘 낮 12시까지 정답 남겨주시면 되고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 통해서 매일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두 장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